야, 미스킨 책상 닦아놓은 거 봐봐. 어, 야. 이거 누가 닦았냐? 어, 이거 미스킨이잖아, 이거. 이제 그런데 어느 날, 한 네. 3개월 다녔어요. 네. 3개월 다녔는데. 내 인생이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거야. 아. 그래서 미스 롯데 응모를 했어요. 미스 롯데, 아, 근데 사실 미스 롯데도 최고였죠. 정말 최고의 에, 그 에. 등용문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아. 그거 서류 원서 넣어놓고 맹장에 딱 걸렸어요. 아하. 근데 맹장이라고 생각 안 하고 아팠어요. 배가 아파. 그래서 그냥 하루 종일 아픈 거야. 그러니까 제가 이게 참을성이 많아요. 쓸데없이. 참. 뭔 못하시겠어요? 우리 미스님이 뭘 못하시겠어요? 별걸 다 참는 거지. 그래가지고 집에 오는 길에 버스 정류장으로 한 다섯 정거장만 오면 우리 집인데 그거를 11시에 출발해가지고 오후 6시쯤 집에 왔어. 한 정거장 갔다가 배가 아프니까 다시 내려서 버스 정류장에 이러고 앉아있다가 배가 사그러지면 다시 버스를 타고 또 한 정거장 와서 또 이러고 있다가 집에 6시에 온 거예요, 아무튼. 근데 집에 왔더니 응. 엄마가 무슨 소리냐고 아팠으면 연락을 해야지. 근데 병원을 갔어요. 근데 장염이라는 거죠. 장염이래. 그래서 주사를 맞고 집에 왔어요. 안 낫는 거야. 근데 밤새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놀래갖고 식구들이 새벽에 저를 병원으로 데려갔는데 맹장이 터진 거죠. 그래서 복막염이 되는 거죠. 그래갖고 아무튼 큰 수술을, 대수술을 했는데 수술하고 난 그날 오후에 신문에 미스 롯데 서류 전형 합격 발표가 나는 거예요. 네. 신문 갖고 오라 그래가지고 막 봤더니 김미숙이 있어. 어, 이거 나 가야 되는데. 근데 사흘 후에 이제 1차 면접인 거예요. 네. 그래서 가야 된다고 간호사한테. 나 이거 오디션 하러 가야 된다니까 간호사가 막 너 맹장도 아니고 맹장만 떼어냈으면 3일이면 퇴원하는데 네, 복막염이 돼서 너는 열흘을 있어야 되는 거야 병원에. 아. 절대 못 간다고. 그리고 감기 걸리면 큰일 나는데 너 지금 샤워도 못하고 머리도 못 감는다고. 아. 막 꼬셔가지고 언니 나 거기 꼭 가야 돼. 꼭 가야 돼.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도와주더라고요. 아, 집 간호사분이. 어, 간호사가 이제 머리도 감겨주고. 와. 배도 칭칭 감고. 어, 여기 이제 다 드레싱하고 네. 이제 딱 붙이고. 지금 이렇게 옆구리 붙잡고 허리를 필 수가 없는 거야. 네. 그 심사하시는 그 많은 분들이 나더러 너 왜 그래? 그러는 거죠. 네. 그냥, 아, 저 그래서 맹장 수술했어야 되니 맹장 수술했는데 왔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근데 허리 좀 펴봐 그러면 아, 지금은 필 수가 없다고. 야, 맹장수 3일이면 끝나는데 네. 펴봐 막 이러면 아, 제가 터져서 복막염. 그러니까 다들 너무 놀래면서 아니 넌 배우가 이렇게 하고 싶냐 하면서 약간의 비아냥도 있지만 쟤를 어떻게 할까 그런 마음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최종 결선까지 갔어요. 야. 이제 공개 오디션을 하는 거예요. TV 중계방송. TV 중계하잖아요. 근데 미스 땡땡은 저 TV 중계방송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떨어졌어요. 최종 심사에 떨어진 거야. 아이고 본방년 터지고 그거 떨어지고. 친구들 다 알고. 제가 알만한 사람이 우승했습니까? 누가 대상을 받았어요? 그때 원미경 씨. 원미경 씨. 아, 받을만하네. 여보세요. 아, 원미경 씨가 너무 셌어. 어찌됐든 떨어졌어. 구배를 마셨어. 그리고는 에이전트에서 연락이 왔어요. 광고 찍지 않겠느냐고. 누군가가 눈여겨봤군요. 그래가지고. 어, 당연히 해야죠, 그죠? 당연히 해야지. 뭔가 봤더니 이제 그때 콜라. 야. 그건 이제 외국에서 들여온 콘티를 그대로 찍어서. 네. 그래서 이제 광고를 찍고. 생각보다 개런티를 많이 주는 거예요. 얼마 정도? 그때는 한 70만 원 정도? 아. 회사에서 받은 월급의 한 뭐 몇, 10배는 넘는 거. 아, 미스금 시절 3개월 동안 전화 받았던 거. 그게 10배. 그래서 내가 이걸 해야지 왜 저걸 하고 있어? 저는 옛날에 미스킨이 아니에요. 그 일이 계속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광고라는 게. 네. 그러니까 한번 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갑자기 없어진 거죠. 어, 계속 쉬고. 그래 또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는 거야. 그 네. 돈은 이미 다 어디로 갔고. 네. 그래서 그럼 또 돈을 벌어야지. 그럼 또 가서 여섯.